면도는 아침에 했어요. 피부가 거칠어서. 그냥 마스크가 큰 거예요. 밑으로가 어디로 말이야? 이거 뭔 말이야? 나 잘못했어 지금?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. 잘못 썼어요. 갑자기 불이 켜진다고? 뭐야? 무섭게. 언니 현관 앞이에요? 네. 어떻게 알았어? 어 맞아 나 현관 앞이야. 그냥 뭔가 밖에 있는 것 같잖아 여기 있으니까. 제로 계정 명이 제로 거예요? 제로도 나름 포스터인데 제로도 파란 딱지 붙여줬으면 좋겠는데 파란 딱지를 안 붙여주네 인스타에서. 인스타 지금 포스터 못 알아보고 뭐 하는 짓이야. 얼른 파란 딱지 붙여줘. 집인데 왜 낀 거냐고요? 거리 두기 해야죠 여러분. 뭐 해야죠. 얼굴이 작아서 마스크가 크다고요? 아니 그냥 마스크가 큰 거예요. 그냥 마스크가 큰 거예요. 얼굴이 작은 게 절대 아니에요. 그러나 마스크 계속 쓰는 이유는 면도를 안 해서인가요? 언제까지 면도 드립할래? 아 면도는 아침에 했어요. 네. 피부가 거칠어서. 뭔 소리야. 언니 근데 마스크 거꾸로 낀 거 같은데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인데? 그걸 어떻게 알아? 어떻게 알아? 이 쇠에 있는 게 그건가? 긴가? 모르겠네. 그 마스크 끝 봉한대가 바깥? 주름이 아래로? 양쪽 부분 바깥으로 퍼져 있으면 끝에 끈 접착 부분 삐죽삐죽한 게 아니야? 주름이 밑으로 가야 된다고? 주름이 이렇게 많은데 밑으로가 어디로 말이야? 이게 뭔 말이야? 나 잘못했어 지금? 끈 붙은 게 바깥쪽으로 보이게? 아니네? 이렇게? 잘못 꼈네. 마스크 반대로 낀 거구나. 몰랐어요. 하... 그렇구나. 마스크 철사가 코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냥 대충 쓸게요. 아유 그냥 쓸게요. 그냥 한 번만 봐주세요. 잘못 썼어요. 근데 이미 썼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. 어, 불 켜졌어. 현관인 거 티나. 집이니까 뭐라고 하지 마세요. 그래요. 집이니까 거꾸로 쓰든, 네? 뭐 그냥 냅두세요. 죄송해요. 거꾸로 써서. 제가 몰랐어요. 근데 팬티 거꾸로 입는 건 이상한데 마스크 거꾸로 쓴 건 안 이상한 거예요? 괜찮은 거예요? 그치? 괜찮지 이 마스크는? 그냥 사는 대로 사는 거요. 팬티가 왜 나오냐고요? 거꾸로 입는 걸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뭐. 빤스도 괜찮아요. 누가 보지도 않을 텐데요. 그러네. 그러네. 너무 웃기네. 팬티 하면 펜트하우스지. 이런 개들이. 에라이. 그러네. 마스크는 누가 보는 거구나. 아 진짜 웃기다. 오랜만에 웃었다잉. 웃을 일이 별로 없거든요 요즘에. 근데 웃었네요. 고마워요. 덕분에 웃었어요.